스타 캐럿의 자존심 소닉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10차 스타비제 랭킹전 투어맵인데 어떤 경향을 가보도록 하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한시 진영이 몽군 선수입니다. 몽군 복수에 성공합니까 오늘? 자, 진영아에게 이벤트 매치에서 한번 그 졌었기 때문에 7시 빨간색 프로토스입니다. 빨간색 프로토스가 진영아 선수입니다. 자, 이번 10차 사비제 랭킹전 후원을 맡은 신발팜입니다. 50만원 상금을 걸었어요. 상금 50만원. 여러분들 추천 현재 3,000개 가고 있는데 추천 한 번씩만 네 눌러주시면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신발 살려 그러는데 온라인에서 파는 것도 정품 많습니다. 네, 무조건 매장에 산다고 정품이 아닙니다. 네, 소닉님 베르트랑이랑 너무 닮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놀자님 영상에 팬클럽까지 감사드리고요. 아, 배고파. 여러분 배 안 고파요? 야, 고은찡이 저렇게 웃는 거 처음 보네요. 네, 몽군이 이기니까 웃으면서 들어오네요. 네, 원래 고은찡이 진짜 안 웃거든요. 네, 자기 그 남자친구가 이기니까 굉장히 좋아하네요. 네, 쥐도 제가 이기면 좋아하겠죠. 야, 이번 주에 PC방 가자. 오빠 공방 이기는 거 보여줄게. 자, 커맨드. 아, 노베로 커맨인데요. 그러면서 지금 투원맵에서의 노베로 커맨 어쨌든 대각이기 때문에, 예, 대각이기 때문에 지금 자 이 노베로 더블도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가는데 질러삼기 출발합니다. 예, 질러삼기 출발해요. 아, 출발 안 하네요. 예. 자, 질러삼기 입구를 막고요 지금. 자. 아침에 입금하기 문자 오던데 내일 오전 중에 택배 도착하냐 그러는데 네네. 예. 최대 느리면은 수요일날 받을 수 있는데 보통 화요일날 받습니다. 네. 화요일날 받아요. 자, 여러분 지금 2게이트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프로방이 나갑니다. 자, 여러분 지금 또 어쨌든 그 이번 경기에서 예. 가. 자, 원팩트로 올라오고 있죠. 몽군 선수. 자, 진영 선수 아직 정찰도 안 된 상황인데 어쨌든 그 몽군 선수 저번 3대1로 졌었던 판을 예, 이번에는 복수를 한번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진영아 예, 분위기 타는 순간부터 진영아는 못 말립니다. 말리기 진짜 굉장히 힘들어요. 네. 자, 프로왕이 또 올라오고 있죠. 주인님 부러워요. 소닉님 같은. 야, 장난하냐 이 새끼야. 제대로 닉네임 제대로 쓰라고. 소닉님이 뭐야 소닉님. 닉네임 쓰려면 제대로 써. 소닉님이 뭐야. 아, 뭔가 이상한데 저 사람 약 올리는 것 같습니다. 자, 벙커 올라왔고요 지금. 팩토리 2팩 올라오고 있습니다. 진영아 선수도 그런 부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2게이트로 악박 주면서 이제 안바닥 따라가야 되거든요. 자, 아니면은 예, 진영 선수가 선택을 어떻게 할지. 우선은 지러탄기 있는 상황에서 드라운드 모입니다. 드라운드 모여요. 네, 드라운드 모이고 있습니다. 자,
자, 그럼 한기씩 와서 벙커 이제 두들겨 주겠죠? 자, 진영아. 자, 벙커 두들겨 줍니다. 자, 임마는 이걸로 먹고 사냐 그러는데, 예, 먹고 못 삽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벙커 두들기고 있고요. 드라운들. 네, 와서 계속 벙커 아파줘요, 벙커. 자, 투팩토리 엔지니어링 베이까지 완성이 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 드라군, 자, 색이 계속 벙커 압박 주고 있어요 지금. 자, 아 근데 진짜야. 네, 내가 말했잖아요. 저보다 더 그 뭐지 스타원을 이제 좋아하고 진짜 후원 빵빵하게 해주면은, 예, 저는 진짜 제 그 SSL 리그 이름 아니더라도, 예, 다 떠넘길 수 있습니다. 예, 악플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진짜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차라리. 자, 드라운드 들어. 아, 탱강이 작고요. 자, 벙커 리페어합니다. 벙커 리페어해요 지금. 아, 근데 드라운드 빼는데 어정쩡하게 빼면 오히려 맞죠. 자, 탱강이 잡으려다가 오히려 드라운드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오히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아, 근데 진짜야 진짜. 예, 그 욕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예, 그 뭐지, 그니까 돈 많이 벌 거 같고 막 잘 그 막 진짜 남기는 거 많은 거 같으면은 해도 돼요. 예, 진짜 방송 리그 하고 그랬어. 저도 그냥 가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진짜. 아 그냥 좀 인원수 적더라도 차라리 개인 방송 편하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속 편하죠 솔직히. 네,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은, 아 저 새끼 돈 많으니까 리그 투자한다, 뭐 스폰서 존나 많다 이러는데, 예, 돈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진짜 냉정히 말씀드립니다. 진짜 돈 절대 안 돼요. 네, 진짜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분들 중에, 예, 리그 자격할 수 있다 그럼 언제든지 저한테 말해주시면은, 예, 저는 진짜 리그 다 넘겨드릴 수 있어요. 저는 스타1을 계속 볼 수만 있다면은, 예, 진짜 다 넘겨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로. 네, 진심을 담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면은 그냥 조용히 하고 있는 게, 예, 가장 그냥 중간이라도 가는 거예요 진짜. 자, 벌칙 두 개 돌리죠. 막말로 얘기해서, 야 신발팜 씨발 후원해도 그거 내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맞죠? 예, 후원을 하는데 당연히 이득을 봐야 되는 거야 신발팜이. 신발팜이 7차례 이거 2천만 넘게 후원한다는데, 그럼 신발팜 당연히 이득 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스폰의 조건이 뭐야? 광고 효과 아니야 광고 효과. 그럼 신발팜 2천만 넘게 되면 당연히 이득 봐야지. 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개불할 새끼가. 당연한 거 아니야? 뭘 광고 효과 보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당연히 2천만 씨발 넘게 했으면 당연히 이득 봐야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계속 마이너스만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마이크 깔면서 벌쳐 들어오죠. 자, 그런 두 개 있습니다 지금. 지금 파일럿을, 예, 뛰는 게 주고 있는데요 지금. 병력들 어쨌든, 예, 투팩 상태에서 문구 선수 지금 분위기 자체 뭐 물론 탱크 한 게 잡히긴 했습니다만, 야 지금 또 트리플 커맨드까지 준비하고 있고, 아까 그 첫 번째 경기에 그런 분위기로 지금 또 경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옵션 올라갑니다 지금. 네, 자 그럼 지금 또 추가적인 멀티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지금 9조. 자, 소닉님 몽군보다 못생기면 기분이 어때요 이러는데, 근데 저는 몽군보다 잘생겼다 생각하기 때문에, 예, 몽군 앞에서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절대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네, 자, 탱크 4개 마린들 나가고 있죠. 자, 지금 한번 약간 무리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잘못하다가. 예, 옵저버가 있기 때문에 잘못 내려왔다 이 병력 괜히 잡히면은 지금 트리플 커맨드까지 무난히 가면 뭔가 나쁠 거 없는데, 자 물론 이게 악바적으로 저 마인 깔면서 이멀티 악바를 주면은 너무 좋아지는데, 자 조심해야 돼요 몽군. 이거 잡혀버리면은 몽군 답 안 나와요. 오히려 좋았던 분위기 진영아에게 넘기는 건데, 자 강하게 쪼여줘야 됩니다. 강하게 쪼이면서 여기서 피해 줄 수 있는 거 주고 벌츠도 빨리빨리 추가돼서 내려가야 돼요. 진영아는 이거 침착하게 막아주기만 하면 되는데, 자 셔틀 뜰 수 있나요 혹시? 저 셔틀 뜰 수 있어요. 셔틀 뜰 수 있고, 자자자자 계속 띄워줍니다 진영아. 자 진영 선수 탱크들이, 아 타이밍 예술인데요 문구 진짜. 야 이거 약간 무리수일 거라고 예상을 좀 했었는데,
여기에도 마인 깔아주고 또 벌초로 돌아와서 프로모 한 개씩 잡으면서 또 압박 주고 그러면서 9시 멀티까지 날리고 와 몽군의 진짜 그 복수심. 야 8강 B조 경기 진영아 당황하겠는데요 이거는. 빼요 무리 안하고 뺍니다. 예. 야 이러면 프로토스 졸라 열받는거죠. 아 이거라도 차라리 병력 잡아주면은 그나마 다시 멀티 가져가고 다시 해볼 마음이 있을텐데 이거조차 빼고 병력 다시 모아서 나오면은 막을 수가 없거든요 진영호 선수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지금 네 몽군 선수 첫 게임 제이드에서 잡고 두 번째 게임 지금 투혼까지 분위기 좋습니다 지금. 자 PP가 걸렸죠. 잠시만요. 예, 우리 소스파 심판분한테 조언을 구해야 돼. 잠시만요. 아... 자 우선 경기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자 지금 드라운드 센터까지 와있고 자 벌처와 탱크들 약간 아 지금까지 사실 맵에 있어서는 문제가 한 번도 없었었는데 아 약간 네 좀 맵 체크를 다시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맵 체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세이 쪽 6시에 벌처들 또 마인까지 박아놓고 있고요 지금.
자, 벌칙 내려가죠. 네, 그 저희 그 의견으로는 우선 어쨌든 이번 경기만 봤을 때는 예, 사실 그렇게 크게 해당될 만큼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우선 게임 진행하고요. 다음 맵부터 투혼을 좀 더 제대로 된 본으로 이 맵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네, 지형에 문제가 좀 있다고 그러는데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 자, 프로랑이 잡아내고요. 자, 그라운드 올라가죠. 자, 마인드 제거해주고 있죠. 벌채도 추가됩니다. 지금 어쨌든 몽군이 굉장히 그 아웃시멀티 깨고 예, 병력들 뺀 상태. 지금 그러면서 병력 모으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 이러면서 옵저버까지 딱딱 잡아주고 있죠. 예, 예전에 그 야, 이렇게 진영아 선수처럼 옵저버를 많이 쓰는 선수에게 예, 그 샤이니 선수 플레이 있었죠. 예전에 레이스 한기로 사이언스 벳을 돌아다니면서 옵저버만 잡고 아예 그 자신의 시야를 안 보여줬던 그런 플레이가 또 생각이 나는데 예, 우선 몽군 선수 지금 골리앗으로 옵저버를 잡아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심심티적인 부분에서 그 뭐랄까요 예, 그 약간 초음 맵 자체가 조금 지형이 변형이 된 것 같다라는 예,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선수 몽군 선수의 의견이 예, 그러면서 확인이 된 바 지금 약간 지형 변화가 좀 있긴 한데 예, 정확한 그 원인은 경기가 끝나고 나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브라운이 또 잡고요. 뭐 이렇게 겉으로 보기엔 별 차이가 없는데 약간 심지적인 부분에서 아 뭔가 그 그쵸 맵에 에 변형이 조금 주어 그 된 것 같은 뭐랄까 그 이쪽 앞마당도 보면은 에 터렛이라던가 심 자체가 안 되는 지형에 심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에 문제 그 이 얘기를 했어요 본분이. 근데 우선 이 경기는 사실 진행이 또 되오던 거고 저거랑은 좀 별개의 예, 게임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예, 우선은 진행을 그 하는 걸로 하고 다음 맵은 좀 수정을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제대로 된 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방 내려가죠. 공유롭된 병력들 한방 내려갑니다. 자, 벌처 탱크들 많아요. 골리앗들까지. 자, 많은데 진영아 선수 아 많이 보긴 했습니다만 네, 너무나 이득을 많이 봤었어요, 봉군이. 네. 너무나 많이 봤었어요. 아, 옵트로 잡아주고요. 지금, 몽군 선수, 네, 200이 다 찬 병력들인가요? 와, 정말, 복수의 그, 뭐랄까요. 몽군이 복수전해가지고 지금까지 졌던 경기는, 예, 네, 소닉 팀에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네. 복수전 해가지고 졌던 경기 없이 한 번도 없어요. 아, GG. 2대0입니다.